안녕하십니까. 쿠스쿠 이모 TV 10편입니다. 9편 단태 선생님의 잉카 깜빡 라임이 세레머니에 이어져 갑니다. 안데스의 깊숙한 모든 것이 그러하듯 천상의 길로 향하는 듯한 이곳은 쿠스쿠에서 55km 정도 가면 있는 우르코라는 마을입니다. 이 행사는 잉카 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1년 중 하지, 그러니까 동양은 동지겠죠,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안데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는 여름의 시작이죠. 여름의 시작에 농민들은 땅과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아니스. 행사의 이름은 케추어입니다. 잉카 깜빡 라임이, 즉 잉카 사람들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의식은 하미 미사 또는 알토 미사요이라는 고위 사제가 진행합니다. 자연과 접촉한 안데스인들은 신들과 천상의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고 돌봐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잉카 깜빡 라임에 사용되는 재물은 코카 잎, 동물의 척추 껍질, 꽃과 야채의 씨앗,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아기 라마의 태아입니다.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분들은요, 심각하게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 순간 촬영하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옛날에 우리 애들하고 본 개구장이 스머프 만화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잘 섞어! 그렇게 막 외치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죠. 속으로만 생각하고. 아싸. 바로 꽃이 쪼글로 소목다 동아북으로 가고 아프사 세례들 세례지만 가이베림 세기구나 막국가들 너무 긴도배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 페루를 정복하기 이전에는 이곳 사람들은 케추아어를 사용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300년을 지나 잊혀질 법한 케추아어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주도하시는 사제님도 케추아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고나 señora mira esa suma está esa ni pues ni via gente pero con blanco no pasar gente.
들어도 가슴이 아우 뜨지 사마이 큐 사마이 얼마로 들어서 이런지 불안코 참가자는 사제 앞으로 나가서 본인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드립니다. 사제는 그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자, 아까 의식이 행했던 거를요, 아마 지금 불을 태우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늘에는요, 별이 없습니다. 아까 피사견도 볼 때는 별이 많았는데요. 지금 여기는 바람소리하고 계곡의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고요. 지금 장작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Por favor, saluda los coreanos. Claro, ahí está el mundo, el universo del cosmos de la Guaira. Se va a alcanzar todas las montañas, todos los pachamamas para recibir los apos, los apos ausancate, apos alcantay, apos abacere, pitucere, apos ascarán, lima san cristóbal, pachacama, apos Estados Unidos, a Montserrat. Montaña Alaska. Daam nal sebeok imeda. 12월 22일이죠.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 경배드립니다. 태양과 자연과 안데스의 경건한 마음으로 명상에 임합니다.
이제 이 행사는 끝났으며 내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행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단테 선생님과 제사장 세바스티안 바우카르카르님, 함께 의식에 참여하여 주신 베루아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